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물정책 최상위 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위의 권고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승촌보와 죽산보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데다 추가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서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출된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여론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는 맞서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더라도 농업이나 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어를 어느 정도 중심축을 유지를 시키지만 다른 것도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자체도 좀 개선을 하고 야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고.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더라도 지역의 물관리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계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영산강 하부특도 마찬가지로 축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방안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축산보와 승천보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산강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